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가장 최근에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에코 수트마스터 322S 인테이커 케이스예요. 이번 영상에선 케이스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가시죠. 먼저 케이스는 너비 208mm, 깊이 448mm, 높이 469mm로 적당한 크기의 제품이에요. 전면은 메쉬 타입이고 디자인... 전면은 메쉬 타입이고 디자인 자체는 요즘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네요. 이거 안 되지 자꾸? 생김새네요. 디자인 전면은 메쉬 타입이고 디자인 자체는 요즘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네요. 무난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IO 포트는 상단에 있고 USB 3.0 하나와 2.0 두 개, 파워 버튼, 리셋 버튼, LED 버튼이 있습니다. 자석식 먼지 필터도 보이네요. 측면은 강화 유리로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반대편은 타공 없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묵직한 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단부 파워 쪽엔 손쉽게 분리 가능한 먼지 필터가 달려 있고요. 하드베이는 분리해서 전면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손나사가 아니라서 약간 귀찮은 부분은 있겠네요. 이제 강화 유리를 열고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조립 설명서가 보이고요. 나사는 하드베이 안쪽에 들어가 있네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의 펜이 달려서 나오고 추가적으로 상단에 2개, 하단 파워베이에 2개를 추가해서 총 8개의 120mm 쿨링팬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펜 구매는 에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케이스가 자체 펜허브가 달려서 나오는 제품이라 타사 펜이랑은 호환이 안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라디에이터는 전면에 120, 140, 240, 360mm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고 상단엔 120, 140, 240mm를, 후면엔 120, 140mm를 장착할 수 있어서 확장성은 나름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CPU 쿨러는 최대 175mm까지 장착을 할 수 있어서 하이엔드 공랭 쿨러도 무리 없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픽카드 최대 장착 길이는 380mm인데 전면에 라디에이터를 붙이는 속칭 샌드위치를 하게 되면 320mm까지 장착 길이가 줄어든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측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딱 봤을 때 선정리는 이쪽으로 하세요 정해주는 느낌이에요. 상단부 따라서 깊은 공간이 있고 펜허브가 달려있는 케이스 전면부 쪽도 공간이 깊고 메인보드 쪽은 이 부분들보다 위치가 높아서 선정리를 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메인보드 하단 쪽 타공 처리가 없고요. 케이블 타입 고정부도 많이 없어서 조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걱정되는 게 선정리를 하라고 준 공간에 벌집 모양으로 타공 처리가 돼 있어서 강화 유리를 통해서 봤을 때 케이블들이 노출되면서 약간 거슬리지 않을까 싶어요. 선정리 부분은 말씀드렸고 저장장치 확장부를 볼게요. 일단 펜허브 밑으로 SSD 장착부가 두 개 있고요. 하드베이에는 가이드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2.5인치 SSD로만 구성한다면 총 4개, 하드로만 구성한다면 최대 2개, 혼합해서 구성한다면 각각 2개씩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제 보통 같으면 저희가 조립된 모습을 보여드렸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뭐냐? 바로 스피드가 중요한 선착순 댓글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매번 영상 끝날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림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오늘 조금 배가 아프실 수도 있겠네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려독 컴퓨터가 요 최근에 올려드렸던 2019년 10월 조립 PC 추천 견적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50만원대 견적과 360만원대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의 이름을 순서대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달려가셔야겠죠. 오늘 소개해드렸던 바로 여기 있는
앱코, 수트마스터, 3ES, 인테이커 케이스, 화이트 한 개와 블랙 한 개를 각각 랜덤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려더 컴퓨터는 오늘 같은 깜짝 이벤트를 자주자주 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영상에 아무도 모르게 이벤트를 조금씩 숨겨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